MBC 보도로 중단됐던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이 오염된 권리당원을 빼고 100% 국민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경선을 치른 곳에서는 온갖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저 선거 일정 소화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목포시장 후보 경선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민주당원 8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오염된 권리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한 겁니다. 매주 월수금 열리는 비대위 공식회의가 아니라 일요일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놓고 논의의 배경은 딱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저 따르라는 모양새입니다. 목포시구장 당원 농부 유출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나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안건으로 올라가는 하진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졸지에 목포 지역 권리당원 1만여 명의 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된 김종식, 강성희 예비 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결은 달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사자가 캠프에 있는 김종식 예비 후보는 사태와의 선긋기에 힘을 주었고 이번 비대위의 결정은 입당원서 유출 의혹과 김종식 후보가 무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성희 예비 후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결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식 후보 캠프 비서실 일정 관리 담당자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러한 관련성조차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목포뿐 아니라 다른 지역 민주당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영암에서는 권리당원 신분을 속인 채 거짓 응답이 이루어지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전동평 예비 후보가 우승희 예비 후보를 비판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광양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차 경선을 앞둔 강진에서는 비공개되어야 할 1차 경선 결과를 강진원 예비 후보가 공개해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승옥 예비 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인데 그걸 누출을 시켜가지고 전부 예비에다 알렸고 또 그 득표율도 정확하지도 않는. 민주당 비대위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당내 일정 소화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전남 민주당의 혼란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언어는 삼자적 화법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는 지선 공천 과정 동안 가장 시끄러웠던 호남과 광주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선거 때마다 시끄러웠지만 이번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